그림운수. 제가 자면 애기 머리에서 이렇게 거꾸로 래요. 이걸 베개에 이렇게 넣어주래요. 오. 이제 곧 수능인데 학교나 면접이나 이런 쪽으로 좀 성적이나 괜찮았다라는 비방법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림을 준다 따 이래요. 그림? 네? 그림운수. 그림이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산이 뾰족하지도 낮은 둥그렇지도 않은 산이래요. 연결해서 세계를 그려요. 근데 여기가 제일 낮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리다 여기가 제일 높고 네. 여기가 중간치 돼 있네요. 네. 그림 그린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뭐지? 해, 달 네. 모양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게 학교 이름이에요. 과까지 써야 된대요. 이건 약간 왜 살짝 높여서 지원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1번이에요. 상향, 상향 지원. 상향 지원이 1번. 아. 무슨 학교 무슨 과까지다. 아. 네. 여기다가 저 위에다가 적으셔야 되고 네. 그 두 번째는 우리 왜 안전빵. 오케이. 안전빵. 하지만 난 여기도 좋아. 아 오케이. 와,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하는 거를 네. 여기 두 번째 가장 높은 데에다가 적으시고 네. 이 세 번째는 안 됐을 때 낮춰서라도 여기라도 네. 하는 거 학교랑 과를 적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서 네. 이거를 제가 자면 네. 애기 머리에서 이렇게 거꾸로 래요. 이걸 베개에 이렇게 넣어주래요. 오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거꾸로. 아 그래야 1번이 제일 올라가 있네요. 그럼 고3을 고3 자녀를 둔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불안한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아닐까요?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시험을 볼 때 긴장을 안 하면 네. 그 시험은 망쳐요. 하지만 긴장이 너무 강해도 네. 내 목표치보다 낮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네. 시험이 어려울지 쉬울지 이거는 매년 그 내신 매년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쩌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안하고 네. 왜 하필 내 자식이 고3 때 그죠. 이 코로나 사건이 이러시겠지만 어쩌면은 아이의 마음이 제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정해진 길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상황이 이런데 내가 닥달한다고 아이가 더 잘할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긴장은 아이의 몫으로 주고 나는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 그림으로 줬으니 나 이거 나 이거는 처음에 이건 처음 주셨어. 애기가 그림. 다리랑 해가 있는데 혼나서 주란 의미. 나 모르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렸는데요. 아. 아침 저녁? 그니까 그냥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